지난 시간이 11번째가 아니고 12번째가 맞더라고요. 저번에 특강으로 했던 거 그것까지 번호를 매기다 보니까 혼동했어요. 이분이 오늘 13번째 시간. 지난 시간에 사성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부처님이 깨달음이란 거는 곧 사성제 그 자체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은 깨달았다. 막연하잖아요, 사람들이. 깨달음, 그럼 막연하게 이야기하잖아요. 깨달았다는 거는 뭐 모르던 걸 알았다는 이야기인데, 그 막연하게 뭐 깨달음하면 뭐 신비한, 뭐 묘한 걸 생각하는데, 예, 그 부처님의 깨달음의 실체는 그 사성제다라고 했습니다. 후대 와서는 이게 뭐, 사성제는 뭐 소성들을 위해서 한 거고, 뭐 부처님이 가르치려는 건 따로 있었다고, 뭐 이런 교리가 나와가지고는 그게 대승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러거든요. 조경자에서는 절대 인정될 수 없는 소리죠. 네, 처음 들어봤어요. 그럼 대승 기본 베이스가 그거예요. 부처님이 가르치려고 했던 게 진짜는 그게 아니었다. 따로 있다. 사성제는 그 금기가 떨어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설명한 것에 불과하다. 기본 베이스가 그거예요. 법도스님이 또 그 얘기했던 거. 근데 조기불교에서는 절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네. 사성제 8정도만 들어와가지고. 그 사성제가 중요하다는데 참 사성제 이제 시작을 해봐야죠. 네. 사성제가 얼마나 광범위하고 왜 이것이 부처님 깨달음의 전부인가? 무명을 깨뜨린다고 뭐 이야기하는데, 무명을 깨뜨린다는 게 곧 사성제를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죠. 사성제를 안다는 게 이제 완전하게 아느냐, 이해 차원에서 아느냐, 그 차이가 완전하게 알았다면은 아라한인 거고, 이해 차원에서 알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실천할 준비가 완전히 갖춰졌다면은, 그건 이제 수다원이다고 볼 수가 있죠. 네. 사성제를 이해했다면은 그걸 법안을 얻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그죠? 네. 거기서 이제 계율이 수반되고 실천이 갖춰지는 사람은 이제 수다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완전하게 체득한 사람은 아라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남한테 배우지 않고 스스로 사성제를 완전하게 깨달아낸 사람을 부다라고 부르는 거죠. 그 외에는 뭐 성문제자라고 부르는 거, 들어서 배운 사람은 성문제자라고 부르고, 그래서 스스로 깨달은 사람은 영각도 부다라고 부르는데, 뭐 빠짝가 부다라고 그렇게 해서 부르는데, 그 중에서 이제 복력이 수성하고 32상호를 다 갖춘 그런, 그리고 설법할 인연이 되는 그런 업을 가지고 태어난 부다가 열애라고 부르는 거지, 열애. 그 벽지불은 부다라는 호칭은 쓰는데 열애라는 호칭은 잘 안 쓰거든. 열애라고 특별히 불렀을 때는 그 스스로 깨달은 사람 중에서 그런 공력이 수성하고 설법할 인연이 되고 이렇게 하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고성제, 집성제, 묘성제, 이게 사실 뭐 딱히 구분돼서 고성제 따로 이야기하고 집성제 따로 이야기하고 꼭 그런 건 아니, 경전이 딱 그렇게 구분되어 있는 건 아닌데, 대략 이제 고에 대해서 주로 많이 이야기하는 걸 주로 앞쪽에다 배치해가지고 제가 수업 분석을 짜봤습니다. 제목은 윤회의 시작은 시설할 수 없다. 지난 시간에 봤었죠. 이게 수업 차례 보다가. 경전 복사물에 15페이지 15페이지 보면 56에 35 100개의 창에도 봤었죠. 윤회의 시작은 시설되지 않는다. 이렇게 무수한 시작도 말할 수 없는 오랜 동안에 윤회를 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탈을 한다는 것은 미정요한 일입니다. 일찍 없었던 일이라고 부르는 거죠. 다시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고.
윤회의 시작은 시설할 수가 없는데, 이게 왜 시설할 수 없는지는 뒤에 세계관을 이해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서양에서는 우주의 기원, 뭐, 세계의 기원 같은 거 찾으려고 되게 애쓰고, 뭐, 이제, 진화론이 뭐, 그런 것들도 그런 것에 기원하는 거죠. 진화론, 창조론 자체가 전부 기원설입니다. 그죠? 외국, 서양에서는 뭐 진화론 아니면 창조론 이야기 하지만은, 둘 다 기원에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불교에서는 그 진화론은 창조론 둘 다 인정되지 않는 거고요. 기원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괴로움이 진리란 해서 한번 봅시다. 56에 13. 이게, 네. 프린트물 15페이지죠. 존재의 다발에 대한 경. 한번. 스승들이여, 네 가지 거룩한 진리가 있다. 네 가지란 무엇인가? 이것은 바로 괴로움의 거룩한 진리, 괴로움의 발생이 거룩한 진리, 괴로움이 소멸이 거룩한 진리, 괴로움이 소멸로 이끄는 길이 거룩한 진리이다. 수행승들이여, 괴로움이 거룩한 진리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다섯 가지 존재의 집착 다발이다. 다섯 가지란 무엇인가? 곧 물질의 집착 다발, 느낌의 집착 다발, 지각의 집착 다발, 형성의 집착 다발, 의식의 집착 다발이다. 수행승들이여, 이것을 괴로움의 거룩한 진리라고 한다. 수행승들이여, 괴로움의 발생의 거룩한 진리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탐욕과 쾌락과 탐욕을 갖추고 여기저기에서 여기저기에 환희하며 미래의 존재를 일으키는 가래이다. 곧 감각적 쾌락의 욕망에 대한 가래, 존재에 대한 가래, 비존재에 대한 가래이다. 수행승들이여, 이것을 괴로움의 발생이 거룩한 진리라고 한다. 수행승들이여, 괴로움의 소멸의 거룩한 진리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가래를 남김없이 사라지게 하고 소멸을 소멸시키고 포기하고 버려서 지척 없이 해탈하는 것이다. 수행승들이여, 이것을 괴로움의 거룩한, 괴로움이 소멸의 거룩한 진리라고 한다. 수행승들이여, 괴로움이 소멸로 이끄는 길이 거룩한 진리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여덟 가지 고귀한 길이다. 곧 올바른 견해, 올바른 사유, 올바른 언어, 올바른 행위, 올바른 생활, 올바른 정진, 올바른 책임, 올바른 집중이다. 수행승들이여, 이것은, 이것을 괴로움이 소멸로 이끄는 길이 거룩한 진리라고 한다. 수행승들이여, 네 가지 거룩한 진리는 이와 같다. 그러므로 수행승들이여, 이것은 괴로움이다 라고 명상해야 하고, 이것은 괴로움의 발생이다 라고 명상해야 하고, 이것은 괴로움의 소멸이다 라고 명상해야 하고, 이것은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길이다 라고 명상해야 한다. 네, 다음 경전에 작은 1번 읽어볼까요? 감력의 경. 수행승들이여, 네 가지 거룩한 진리가 있다. 네 가지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괴로움이 거룩한 진리, 괴로움의 발생이 거룩한 진리, 괴로움 소멸의 거룩한 진리, 괴로움 소멸로 이끄는 길이 거룩한 진리이다. 수행승들이여, 괴로움이 거룩한 진리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여섯 가지 내적인 감역이라고 할 수 있다. 여섯 가지란 무엇인가? 곧 시각감역, 청각감역, 후각감역, 미각감역, 촉각감역, 정신감역이다. 수행승들이여, 이것을 괴로움의 거룩한 진리라고 한다. 예. 앞에 경전하고 똑같은데, 여기 앞에 경전은 괴로움이 거룩한 진리를 5원 이야기 했었죠, 그죠? 5원 이야기인데, 요 뒤에 두 번째에서는 여섯 감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섯 감력하고 5원하고 이렇게 대응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죠? 오온을 주로 이야기할 때는 제가 봤을 때는 다분히 그 자아 문제를 이야기할 때는 주로 오온 쪽을 위주로 오온만 이야기하는 건 아닌데 오온을 위주로 설명하고 또 세계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주로 여섯 감역을 위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자아에 집착하는 유형은 주로 이제 묶어서 오온이라는 형태로 주로 집착을 하는 거고, 네. 지금 우리가 어떻게 세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해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인식하는 방법이 여섯 감력에 의해서 인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계관 이야기했던 여섯 감력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사성제다 라고 간략하게 또 이야기했고요. 다음 주제는 고통의 바다. 우리 흔히 뭐 불교인 아닌 사람 그런 말 많이 듣잖아요. 뭐 생사고 생사고해가 조금 뭐 고통의 바다라고 하는 게 어떤 건가 비유를 드는 경전인데요. 생물의 경 한번 읽어볼까요? 스승들이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이 잠부 뒷바에서 그 풀과 나뭇가지와 줄기를 끊어 한 곳에 모았다고 하자. 한 곳에 모아서 꼬챙이를 만들고 꼬챙이를 만들어서 큰 바다 가운데 커다란 생물은 커다란 꼬챙이로 꿰뚫고 큰 바다 가운데 중간 크기의 생물은 중간 크기의 꼬챙이로 꿰뚫고 큰 바다 가운데 작은 생물들은 작은 꼬챙이로 꿰뚫는다고 하더라도 수행승들이여 커다란 바다 속에는 수많은 생물들이 아직 고갈되지는 않을 것이다. 수행승들이여 만약 이 잠부 뒷바에 풀과 나뭇가지가 모두 고갈되더라도 커다란 바다 속에는 작은 꼬챙이로 꿰뚫을 수 없는 아주 많은 작은 생물들이 있다.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수행승들이여 그들은 아주 작은 몸을 지녔기 때문이다. 수행승들이여 고해는 이와 같이 넓고 넓다. 그러나 수행승들이여 바른 견해를 성취한다면 이와 같은 넓은 고해에서 벗어나 이것은 괴로움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분명히 알고 이것은 괴로움의 발생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분명히 알고 이것은 괴로움의 소멸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분명히 알고 이것은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길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분명히 안다. 그러므로 수행승들이여 이것은 괴로움이다 라고 명상해야 하고 이것은 괴로움의 발생이다 라고 명상해야 하고 이것은 괴로움의 소멸이다 라고 명상해야 하고 이것은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길이다 라고 명상해야 한다. 네. 이 잠부디파는 학문으로 뭐 연부제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은사하는데 인도 땅을 일컫는 말이나 거라 혹은 인간 세계를 일컫는 예, 말입니다. 네. 그 인간 세계가 뭐 네 가지가 있다고 그러는데 뭐 동쪽, 서쪽, 남쪽, 북쪽에 각각 다른 종류의 인간들이 산다고 그러는데 예, 그래서 남성부제에 그럴 때는 우리가 보통 보는 이 알고 있는 이 이류 그걸 일컫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이 지구 땅덩어리 위에 있는 풀과 나뭇가지 다 모아서 꼬챙이를 만들어도 그걸로 바닷속에 있는 생물들 다 세보려면 셀 수 그래도 모자란다는 겁니다. 바닷속에는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생물들이 헤매면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그 이렇게 생명들이 모여 사는 이런 바다를 벗어나려면은 사성제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 또 다음 경전은 사성제를 알기 위한 그래서 그 전조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태양 비유의 경. 스승들이여 태양이 떠오를 때 그 선구이자 전조가 되는 것은 바로 새벽이다. 스승들이여 이와 같이 네 가지 거룩한 진리를 꿰뚫는데 그 선구이자 전조가 되는 것은 올바른 견해이다. 스승들이여 스승이 올바른 견해를 지니면 이와 같이 그는 이것이 괴로움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분명히 알게 되리라는 것이 자명하며 이것이 괴로움의 발생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 자명하며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분명히 알게 되리라는 것이 자명하며 이것이 괴로움이 소멸로 이끄는 길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 자명하다. 사성제를 우리가 지금 배우겠다고 그러는데 그걸 알게 해서 그 전조가 되는 것이 바로 올바른 견해라는 겁니다. 올바른 견해가 뭐냐? 사성제를 이해하는 게 올바른 견해니까 당연히 그게 이해를 하고 봐야 뭐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사성제를 깨뚫을 수 있는 전조가 될 거 아니에요.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깨뚫게 된다는 건데요. 다음 경제는 사성제의 광명이라는 내용입니다. 또 읽어보실까요?
스승들이여, 해와 달이 세상에 출현하지 않는 한 커다란 빛, 커다란 광명이 나타나지 않으며 눈먼 어둠이나 칠흑같은 암흑이 생겨나므로 그만큼 지극히 어두운 암흑에 둘러싸여 주야가 구분되지 못하고 보름과 한 달이 구분되지 못하고 계절과 해수가 구분되지 못한다. 수행승들이여, 그러나 해와 달이 세상에 출현하는 한 커다란 빛, 커다란 광명이 세상에 나타나며 눈먼 어둠이나 칠흑같은 암흑은 사라지므로 그만큼 주야가 구분되고 보름과 한 달이 구분되고 계절과 해수가 구분된다. 수행승들이여, 이와 같이 이렇게 오신님, 거룩한님, 올바로 원만히 깨달은님이 출현하지 않는 한 결코 커다란 빛, 커다란 광명이 세상에 나타나지 않으며 눈먼 어둠이나 칠흑같은 암흑이 생겨나면 그만큼 네 가지 거룩한 진리가 설명되지 못하고 가르쳐지지 못하고 시설되지 못하고 확립되지 못하고 개연되지 못하고 분석되지 못하여 명확히 밝혀지지 못한다. 수행승들이여, 이와 같이 이렇게 오신님, 거룩한님, 올바로 원만히 깨달은님이 출현하는 한 커다란 빛, 커다란 광명이 세상에 나타나며 눈먼 어둠이나 칠흑같은 암흑은 사라지므로 그만큼 네 가지 거룩한 진리가 설명되고 가르쳐지고 시설되고 확립되고 개연되고 분석되어 명확히 밝혀진다. 예. 옛날에는 인간이 생기기 오래전에는 아, 인간이 생긴 후에도 그랬다지. 해와 달이 없었다 그럽니다. 네. 이 지구상에 해와 달이 비치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그러다 나중에 이제 해와 달이 생겨나고 하면서 그 날짜가 구분되고 계절과 해수 이런 게 세게 되었다고 그러는데요. 그처럼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지 않는 한 사성제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무도 전부 깜깜한 어리석은 독에서 알지 못하고 어리석은 것을 그래서 어둡다고 그래서 문명이라고 그러죠. 누가 그러대요. 경전을 읽어보고는 옛날에는 문명이라면 어둡다는 말인데 그죠? 네. 옛날에는 어둡다는 말이 추상적인 말이라고 생각했다고. 그렇죠. 근데 경전을 보고 조금 이해가 되기 시작하니까 네. 굉장히 사실적인 표현이다. 네. 광명이라고 하는 말이 네. 저는 깜깜하게 아무것도 모르던 상태에서 눈이 떠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사실적인 표현이다 라고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이 세계관이 이해가 되면은 기존에 이제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눈이 뜨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범부들이라는 게 뭐 온갖 과학이고 뭐고 연구한다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그 캄캄한 속에서 생각하고 있는 건지 그 이제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사성제는 사성제를 안다는 것, 곧 광명을 얻는 겁니다. 그 자체가 눈을 감고 있는 데서 눈이 떠지는 거고 보지 못하던 걸 보게 되고 네. 생각도 못했던 거고요. 깜깜한 속에서는 뭐 빨간색이 뭐고 파란색이 뭔지 생각도 못하는데 그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주제는 사성제를 배우기 어렵고 인간 몸을 받기도 어렵다 인데요. 생각의 의견 읽어보실까요? 한때 세종께서는 마자가하시에 있는 벨루숲의 깔란다 까니바파에 계셨다. 그때 세종께서는 수행승들에게 말씀하셨다. 수행승들이여, 옛날에 어떤 사람이 라자가하시에서 벗어나 세상에 대해서 대하여 생각해야겠다 하고 수마가다 연못이 있는 곳으로 찾아갔다. 가까이 다가가서 수마가다 연못의 언덕에 앉아 세상에 관해 생각했다. 수행승들이여, 그 사람은 수마가다 연못의 언덕에서 네 종류의 군대가 연꽃 뿌리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보고 나서 나는 참으로 돌아버렸다. 나는 참으로 미쳐버렸다. 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수행승들이여, 그 사람은 도시로 들어가 많은 군중에게 말했다. 이북애들, 나는 참으로 돌아버렸네. 나는 참으로 미쳐버렸네. 세상에 없는 환상을 보았네. 이 사람아,
자네는 어떻게 돌아버리고 어떻게 비춰버렸는가? 세상에 없는 것을 본 모양인데 무엇을 보았는가? 이북애들, 여기 나는 라자가 시에서 벗어나 세상에 대하여 생각해야겠다고 수바가바 연못이 있는 곳으로 찾아갔네. 그리고 수바가바 연못의 언덕에 앉아 세상에 관해 생각했는데 수마가바 연못의 언덕에서 네 종류의 군대가 연꽃 뿌리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네. 나는 참으로 돌아버렸네. 나는 참으로 미쳐버렸네. 세상에 없는 환상을 보았네. 이 사람아, 자네는 참으로 돌았구먼. 실로 미쳤네. 그려. 자네가 본 것은 세상에 없는 것일세.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행승들이여, 그 사람은 진실을 본 것이지 환상을 본 것이 아니었다. 수행승들이여, 옛날에 신들과 아수라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다. 수행승들이여, 전쟁에서 신들이 이기고 아수라들이 패했다. 수행승들이여, 패하여 두려움에 떨고 있던 아수라들은 신들을 당혹하게 하면서 연꽃의 뿌리에 있는 아수라의 성을 들어갔다. 수행승들이여, 그러므로 이와 같이 세상은 영원하다라는가,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라는가, 세상은 유한한다라든가, 세상은 유한하지 않다라든가, 영혼과 육체는 서로 같다라든가, 영혼과 육체는 서로 다르다라든가, 열애는 사회에 존재한다라든가, 열애는 사회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든가, 열애는 사회에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하지 않기도 한다라든가, 열애는 사회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라든가 하는 세상에 대한 생각을 하지 말라.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수행승들이여, 그것은 바른 이치에 맞지 않고 청정한 삶을 사는 데 맞지 않고 싫어하여 따람에 도움이 되지 않고 사라짐에 도움이 되지 않고 소멸에 도움이 되지 않고 정면에 도움이 되지 않고 곧바른 삶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올바른 깨달음에 도움이 되지 않고 열반에 드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수행승들이여, 그대들이 생각할 때에는 이것은 괴로움이다라고 생각해야 하며 이것은 괴로움의 발생이다라고 생각해야 하며 이것은 괴로움의 소멸이다라고 생각해야 하며 이것은 괴로움의 소멸을 일으키는 길이다라고 생각해야 한다.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수행승들이여, 그런 생각은 바른 이치에 맞고 청정한 삶을 시작하는 데 맞고 싫어하여 떠남에 도움이 되고 사라짐에 도움이 되고 소멸에 도움이 되고 정멸에 도움이 되고 올바른 암에 도움이 되고 올바른 깨달음에 도움이 되고 열반에 드는데 도움이 된다. 예. 옛날에 어떤 사람이 연못가에 앉아서 세상에 대해서 연구를 하려고 합니다. 철학적인 생각을 해본다고 하는데 생각한 게 이제 이런 거라는 겁니다. 세상은 과연 영원할까 아닐까 골머리 생각한 겁니다. 범부들의 생각이라고 하는 게 이게 범주입니다. 전부 네, 세상이 영원한가 아닌가 우주 연구 다 이런 거 아니에요? 네. 과학자들이 우주 연구한다는 게 다 이런 거잖아요. 세상이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 그 우주의 기원론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그죠? 시작이 있었다는 이야기고 언젠가 또 끝이나 빅뱅 같은 거 뭐 팽창했다가 언젠가 다시 수축해서 없어진다고 영원하지 않다는 이론이죠, 그죠?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런 이론이고 유한하다 무한하다고 하는 거는 이것도 똑같습니다. 요즘 빅뱅설 같은 것도 유한하다는 이론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크기가 있으니까 팽창하는 거 아니에요. 처음엔 조금만 하다가 쭉 팽창했다. 크기 한계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자체가. 유한하다는 이론이거든요. 그러면 그게 아니면은, 아니다고 하면은,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거, 그러면 무한하다. 그 이상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우주의 시작이 있는 게 아니고 끝이 있는 게 아니다. 그러면, 아, 그러면 무한한 거구나. 영원한, 세상에 그럼 영원한 거구나. 범부들이 생각할 수 있는 범주는 이게 한계인 겁니다. 유한 아니면 무한, 영원 아니면 영원하지 않은 것. 이게 범부들의 생각의 한계입니다, 이게. 이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러면 부처님은 열반에 들고 나면 어떤 상태가 되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불교에 대해서 질문하는 사람도 그런 질문을 하대요.
멸반에 들거나 뭐 어떤 상태로 있는가 뭐 이런 질문하다. 그런 이런 말들이 하나도 성립이 안 됩니다. 이게 범부들의 잘못된 세계관에서 나오는 어리석은 질문들입니다. 네. 부처님 말하는 세계관을 이해하면은 이런 것들이 이 범부들의 생각의 한계가 어리석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연구를 하다가 고모리 생각하다가 뭐 이상한 광경을 봤는데 웬 군대가 그 연못에 있는 연뿌리 속으로 들어가는 걸 봤다는 겁니다. 자기가 생각해도 이건 무슨 말도 안 되는데 환상을 헛것을 봤다 해가지고 너무 생각을 골몰이 하다가 네, 내가 헛것을 봤구나 사람들한테 이야기했더니 네가 진짜 제정신이 아니구나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인정했다는 거죠. 자타가 다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인정했는데 근데 부처님은 실은 그게 사실이었다고요. 헛것을 본 게 아니라 아수라들의 무리를 본 것이었다고. 다른 천상 세계라고 하는 게 어디 저 하늘 위에 있는 그런 게 아니고 네. 그렇다고 지구상 어디에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세계의 그 형성된 모양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이해될 수 있는 모양이 아닙니다. 이게 네. 그럼 범부들을 생각하는 게 시간 아니면 공간 이런 관점에서 세계를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 이 사람들은 천상이면 저 하늘 위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게 어떻게 연뿌리 속에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네. 연뿌리 못 먹을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 그, 뭐, 천상에, 그, 신통력으로 천상에 어디 간다 그러면, 하늘 높이 올라가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닌 겁니다. 이 세계로 이동이라고 하는 게. 네. 이 세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는 여섯 감력을 이해할 수 있으면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사람들이 하늘 위에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비행기 타고 우주선 보내 올라가 봐야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천상세계 같은 거는 뭐 그런 거는 있지도 않다 생각하는데 그게 본부들의 생각의 한계라니까요. 전부 공간 안에서 생각하고 시간의 흐름 안에서 생각하고 다 이 범중도입니다. 이게. 그렇게 교육을 받았죠, 우리는. 예, 그게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네, 네. 주입을 받고. 높은 데서 이렇게 쫙, 이렇게 비춰주고 그러니까. 그래서 옛날 이런 이야기는 보면은, 그, 다순이 이제 전설에 불, 신화에나 전설에 네, 불과하다. 네. 예, 그래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저는, 그런 범부들의 사고 방식에 어리석음을 본 겁니다, 이 경전에서. 세계관이 바뀌면은 전혀 다른 관점에서 이해할 수가 있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범부들이 얼마나 고정관념 속에 꽉 박혀 있는지, 그러니까 이걸 깨트려 나가는 수업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그래서, 하여튼 이런 세상이, 불교적으로 봤을 때 말이 안 되는 이런 희론들, 영원하니, 안하니, 뭐 이런 것들, 희론이 쓸데없는 논란이라 그래서 희론이라 그럽니다. 논란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건데, 이런 거를 하지 마라.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뭘 보니까 서로 제정신이 아니라 그러고 이렇게 이상하게 되니까, 그런 걸 명상할 것이 아니라 사성제에 대해서 명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서양 철학의 역사가 다 이거잖아요. 이건 좀 못 벗어납니다. 왜냐하면 전부들이 생각할 수 있는 한계가 이건 겁니다. 뭐 유명한 철학자 그랬다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뭐 그 철학자 이론이 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생각 안 하면 존재 안 하는 건지 생각이 없다가 생각이 생기면 존재 안 하다가 갑자기 존재하게 되는 건지 범부들이 생각하는 한계가 이렇습니다. 우리는 이 범부들의 이 사고 방식의 한계를 이제 벗어나게 될 겁니다. 그걸 보면 이제 서양 현재도 뭐 불교 TV 같은 데 나가고 무슨 불교하고 과학하고 접목하게 해가지고 뭐 그럴듯한 남대로 그럴듯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보면은 참 말이 안 되는 소리 참 많이 하거든요. 사성제를 배운다, 통째로 뚫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거기에 대해서 또 봅시다. 열쇠 구멍의 이경. 한때 세종께서 벳살리시 마하숲에 있는 꾸따가라 강당에 계셨다. 그때 존재 안 한다는 아침 일찍 옷을 입고 가루와 가사를 갖추고 벳살리시로 탁발하러 들어갔다. 존재 안 한다는 많은 리차비족의 젊은이들이 훈련원에서 활쏘기를 하는데 멀리서 아주 작은 열쇠구멍을 통해 화살을 재빨리 갈아매우면서 놓치지 않고 화살을 쏘는 것을 보았다. 보고 나서 그는 이와 같이 이들 리차비족의 젊은이들은 잘 배웠다. 실로 이들 리차비족의 젊은이들은 잘 배웠다. 멀리서 아주 작은 열쇠구멍을 통해 화살을 재빨리 갈아매우면서 놓치지 않고 화살을 쏘는구나 라고 생각했다. 그 후 존재 안 한다는 뱃살릿이 탁발을 하고 숙사를 마친 뒤 탁발에서 돌아와 세종께서 계신 곳으로 찾아왔다. 가까이 다가와서 세종께 인사를 드리고 한쪽으로 물러나 앉았다. 한쪽으로 물러나 앉아 존재 안 한다는 세종께 이와 같이 말씀드렸다. 세종이시여, 여기 저는 아침 일찍 옷을 입고 바로와 가사를 갖추고 벳살리시로 탁발하러 들어갔습니다. 저는 많은 리차비족의 젊은이들이 회당에서 활쏘기를 하는데 멀리서 아주 작은 열쇠구멍으로 화살을 재빠르게 갈아매우면서 놓치지 않고 화살을 쏘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고 나서 저는 이와 같이 이들 리차비족의 젊은이들은 잘 배웠다. 실로 이들 리차비족의 젊은이들은 잘 배웠다. 멀리서 아주 작은 열쇠구멍으로 화살을 재빠르게 갈아매우면서 놓치지 않고 화살을 쏘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안 한다요. 어떻게 생각하는가. 활쏘기를 하는데 멀리서 아주 작은 열쇠구멍으로 화살을 재빠르게 갈아매우면서 놓치지 않고 화살을 쏘는 것과 화살촉으로 일곱 조각으로 쪼개진 머리카락의 한 올의 끝을 쏘아 깨뚫는 것을 비교하면 무엇이 더욱 하기 어렵고 이루기 어려운 것인가. 세준이시여, 일곱 조각으로 쪼개진 머리카락 한 올의 그 끝을 쏘아 깨뚫는 것이 더욱 하기 어렵고 이루기 어려운 것입니다. 안 한다요. 이와 같이 이것은 괴로움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깨뚫고, 이것은 괴로움의 발생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깨뚫고, 이것은 괴로움의 소멸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깨뚫고, 이것은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길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깨뚫는다면 그것은 깨뚫기 어려운 것을 깨뚫는 것이다. 그러므로 안 한다요. 네. 이거 멀리서 아주 작은 열쇠구멍을 통해 화살을 재빨리 갈아메우면서 뭐 쏜다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요. 이게 나중에 좀 수정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작은 열쇠구멍에다 맞춘다는 이야기이긴 맞춘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쓴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멀리서 이게 말이 어순이 한국말은 다른 되게 애매모호한 어순이 많대요. 그래서 네. 그런 것 같아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화살을 재빨리 하나씩 다 꺼내면서 등에서 화살을 하나 재빨리 하나 꺼내면서 멀리 있는 열쇠 구멍 같은 데다 맞춘 탁탁 통과시켰다는 이야기 같은데요. 그죠? 말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죠. 그죠? 그런 말인 것 같아요. 그렇게 그걸 보고는 야 정말 잘 쏜다 하고 부처님한테 와서 저런 걸 봤다고 이야기하니까 부처님이 그 화살 구멍에다 맞추는 거 말고 머리카락 하나를 다시 일곱 쪽으로 다시 더 가늘게 쪼개가지고 그 머리카락 쪼개진 끄트머리에다 맞추는 거하고 어느 게 더 어렵겠느냐. 그러니까 머리카락 맞추는 게 훨씬 어렵다. 그러니까 사성제를 깨뚫는다는 거는 그만큼 어려운 것을 깨뚫는 것과 같다. 화살 저만큼 쏘는 사람 연습하면 저런 사람 많이 나오겠지만은 사성제를 깨뚫는 사람은 그만큼 많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로또 복권 당첨되는 거는 매주마다 수시로 나오지만은 사성제 깨뚫는 사람은 그렇게 안 나오는 겁니다.
것은 이만큼 뼈저림이 완전히 깨뜨린다는 것은 그만큼이나 어려운 것이다. 또 다음 경전 또 구멍의 경 1 한번 볼까요? 스승들이여,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큰 바다에 하나의 구멍이 뚫린 멍에를 던져 넣었는데 그때 눈먼 거북이가 100년마다 한 번씩 떠오른다고 하자 스승들이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눈먼 거북이가 100년마다 한 번씩 떠올라서 그 하나의 구멍이 뚫린 멍에 목을 끼워 넣을 수 있겠는가? 세존이시여, 언젠가 어느 땐가 오랜 세월이 경과해야 할 것입니다. 스승들이여, 이 눈먼 거북이가 100년마다 한 번씩 떠올라서 그 하나의 구멍이 뚫린 멍에 목을 끼워 넣는 것이 스승들이여, 한 번 타락한 어리석은 자가 사람의 지위를 획득하는 것보다 빠르다고 나는 말한다.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스승들이여, 그곳에는 역범한 삶, 평등한 삶, 선한 삶, 공덕을 짓는 삶이 없다. 스승들이여, 그곳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삼키는데 강자가 약자를 먹어치운다.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스승들이여, 네 가지 거룩한 진리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네. 바다에 구멍 뚫린 멍이 하나 떠올라다니는데 눈먼 거북이 어쩌다 한 번씩 올라오고 100년마다 한 번씩 올라와서 그거하고 맞아질 확률이 완전 제로는, 이론상 완전 제로는 아니기 때문에 오랜 세월이 지나다 보면은 언젠가, 뭐 언젠가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수준의 확률인데요. 그 거북이가 그 멍에다 맞출 확률이 그래도 더 높다는 겁니다. 의석은 제가 한번 인간의 지위를 잃은 다음에 다시 한번 다시 인간이 될 확률보다는 그 거북이가 멍에 맞을 확률이 오히려 더 높다. 왜냐하면은 축생이나 이런 쪽으로 떨어지면은 그 거기에는 어떤 인간이 될 만한 복을 짓는 거나 할 그런 행위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좋은 세계로 나아갈 만한 여건이 잘 안 된다. 왜냐하면 약이고 강식만이 예, 판을 치다 보니까 네. 또 뭐, 저 그렇게 다시 태어날 확률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은 너무나 적다는 겁니다. 물론 뭐 이 겁이 끝날 때는 초생들이 다 없어집니다. 좀 나은 세계로 가는데 네. 그 사이에 언제 뭐 될지는 기약이 너무나 기약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겁이란 시간 자체가 워낙에 길어서 이걸 셀 수가 없다 그러니까요. 이만큼 이렇게 되는 이유는 사상계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이제 나쁜 것을 타락하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사상계를 인간 몸을 가지고 인간 몸을 가지고 배울 수 있을 때 배워야 된다는 건데요. 또 다음 경전도 한번 볼까요? 23회 경인가요? 네. 스승들이여,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산의 제왕 수미산의 그 꼭대기에 콩할 만한 7개의 자갈을 올려놓았다고 하자. 스승들이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7개의 콩할 만한 자갈과 산의 제왕 수미산 가운데 어떤 것이 더 많은가? 세존이시여, 산의 제왕 수미산이 단연코 더욱 많고 산 꼭대기에 놓인 콩할 만한 7개의 자갈은 매우 적습니다. 산의 제왕 수미산의 그 꼭대기에 놓인 콩할 만한 7개의 자갈은 수량에도 미치지 못하고 비교에도 미치지 못하고 부분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스승들이여, 이와 같이 고귀한 제자가 참사람으로서 올바른 견해를 갖추고 진리를 깨뜨리면 그에게는 이미 부서져 소멸해버린 괴로움이 남고 괴로움이 많고 남은 것은 적어서 많이 잡아 7번 더 윤회하더라도 앞에 이미 부서져 소멸해버린 괴로움에 비해 수량에도 미치지 못하고 비교에도 미치지 못하고 부분에도 미치지 못한다. 네. 산 꼭대기에 콩할 만한 게 7개 올려놓고 산 크게 하고 비교하려면 이제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것처럼 올바른 견해를 갖추고 진리를 꿰뚫는다. 여기서 꿰뚫는다는 건 이제 체득한 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이해한 걸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이 사람은 많이 잡아도 7번 더 윤회한다. 수다원 얘기죠. 소타파나 수다원과를 얻는다면은 이 사람은 이제 당장에 아라는 아니더라도 이제 남은 생은
길어야 7번이다 하는 것인데, 그렇게 봤을 때 이미 지나온 생하고 비교한다면 이게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수반이라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 사성제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성제에 대해서 명상을 해야 된다 하는 거고요. 또 다음 주제는 매우 적은 일들, 희귀한 일들 이야기인데요. 56에 61번 경전부터 쭉 한번 읽어보실까요? 한때 세종께서는 손톱 끝으로 흙먼지를 집어들어 수행승들에게 말씀하셨다. 수행승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큰 계지와 내가 손톱 끝에 집어든 이 먼지와 어느 쪽이 더 큰가? 세종이시여, 이 큰 돼지가 훨씬, 이 큰 돼지가 훨씬 크고 세종께서 손톱 끝에 집어든 흙먼지는 아주 작습니다. 세종께서 손톱 끝에 집어든 흙먼지를 큰 돼지와 비교한다면 수량에도 미치지 못하고 비교에도 미치지 못하고 부분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수행승들이여, 이와 같이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는 무수삼들은 매우 적고 인간과는 다르게 다시 태어나는 무수삼들은 매우 많다.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수행승들이여, 네 가지 거룩한 진리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네 가지란 무엇인가? 네. 흙먼지를 조금 집어들어가고 이 대지 전체하고 이거하고 어떻게 비교되는가 했는데, 그것처럼 인간을 수많은 중생, 이 무삼들 중에서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는 중생들은 매우 적다는 겁니다. 아까도 바다 속에 그만큼 무수한 생물들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숫자는 그에 비하면은 얼마 안 된다는 겁니다. 뭐 그렇게 볼 수 없는 이유는 사성제를 모르기 때문이다. 어리석으니까 어리석은 분에서 나쁜 업을 짓고 그렇게 해서 그런 생명을 살게 되는 거죠. 근데 뭐 그 저 듣다 보면 막 인간하면 인간에서 다른 데로 잘 안 떨어진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보면 그런 거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그 사람 또 유명한 사람한테 배웠다고 또 와서 또 그렇게 주장하고 친구들은 그런 얘기 들으면 안타깝습니다. 부처님은 인간 지위 획득하기 어렵다고 그러는데, 인간 뭐 어지간히 나쁜 업체도 인간에서 잘 안 떨어진다고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뭐 인간은 계속 인간이고 한번 축생은 계속 축생이지 뭐 안 바뀐다고 또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참 도대체 뭐 불교를 어디서 뭐 배워가지고 오는 건지. 하여튼 그래서 시중에 책들 별로가 안 구나하고 싶은 게 터무니없는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제가 그럴 듯한 것도 좀 이상한 거, 관점이 비나강 이런 게 너무 많고 그래서. 또 한번 계속 볼까요? 다음 변방의 경. 변방의 경. 이것도 2번만 볼까요? 3번이요. 3번. 아, 3번. 수행승들이여, 이와 같이 나라의 중심지에 다시 태어나는 무수삼들은 매우 적고 변방의 나라, 무지한 오랑캐 국가에 다시 태어나는 무수삼들은 매우 많다.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역시 사성제는 모르기 때문이다 하는데요. 지혜의 경. 고귀하 수행승들이여, 이와 같이 고귀하고 지혜로운 눈을 갖춘 무쌈들은 매우 적고 무지하고 어리석은 무쌈들은 매우 많다.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곡주나 과일주의 경. 수행승들이여, 이와 같이 곡주나 과일주 등 축이 있는 것을 마시지 않는 무쌈들은 매우 적고 곡주나 과일주 등 축이 있는 것을 마시는 무수삼들은 매우 많다.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이게 축이가 있는 거, 술 좋아하는 거는 이 어리석음의 과부를 가져온다 그럽니다. 술이라는 게 제정신이 아니기 위해서 마시는 거죠. 네. 정신이 흐려지려고 마시는 거잖아요, 그죠? 뭐 어떤 사람은 뭐 그러대, 아, 적당히 마시는 건 괜찮냐? 아니 일단 뭐 조금이라도 마셨다는 거는, 좋아했다는 거는 그 취기를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본의 아니게 마신 게 아닌 이상, 그죠? 취하려고 마신 거란 말입니다, 그죠?
취한다는 게 자체가 정신이 흐려지는 걸, 자기가 그 흐려지는 걸 좋아한다는 거잖아요. 정신이 흐려지는 걸 좋아하니까 흐려지는 과부를 자기 성향대로 가는 거죠. 지옥에 간다는 건 별게 아니고 잔인한 물 자기가 좋아하기 때문에 잔인한 곳으로 가는 겁니다. 잔인한 세계를 만나는 거죠. 그처럼 보면 다음 경우는 똑같습니다. 육지에서 생겨나는 무산들은 매우 적고 물에서 생겨나는 무산들은 매우 많다. 육지 생물보다 물의 생물들이 훨씬 많다고 합니다. 어머니를 섬기는 사람은 매우 적고 어머니를 섬기지 않는 무산들은 매우 많다. 아버지를 섬기고 수행자를 존경하는 사람은 적고 성직자를 존경하는 사람은 적고 연장자를 존경하는 사람이 적고 살아있는 생명을 해치는 것을 상관하는 무산들이 적다. 주지 않는 것을 빼앗는 것을 상관하는 것이 중생이 적고 사랑을 나눔에 잘못을 범하는 것을 상관하는 무산들이 적다. 거짓말, 이간질, 욕짓거리, 꾸며대는 말 이런 걸 하지 않는 사람들이 적다. 종자와 초목을 훼손을 상관하는 무산들은 적다. 깨어날 때 음식을 먹는 것을 상관하는 중생들, 향과 크림 이런 것을 상관하는 중생들, 인간들입니다. 매우 적고 이런 것을 쫓아다니는 중생들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그 뒤로는 제목 명분 알 수 있겠죠, 그죠? 네. 중간 노래, 침상, 금은, 날곡신, 날곡이, 아가씨, 남녀, 하인, 염소, 양. 금의경은 금을 좋아하는 사람 얘기한 거예요? 금의경. 그러겠죠, 황금. 날곡이. 금을 소유하는 것. 날곡인. 날곡이는 받는 것. 아가씨. 이런 거는 이제, 이런 경우는 뒤로는 그 출가 수행자에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아가씨, 남녀, 하인, 뭐 이런 거군요. 출가 수행자가 보시로 금, 곡식, 날곡식, 날곡이, 아가씨, 뭐 남녀, 하인 이런 걸 보시로 받지 않거든요. 음식은 받는데 음식하고 옷하고 필수약품은 받지만은 날곡식, 남녀, 하인, 하인 같은 거 안 받잖아요. 염소, 양이, 가축들 이런 거 안 받습니다. 보시에 대한 얘기고요. 예, 이런 거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좀 뭐랄까 그 추가 수행자 쪽에 좀 더 해당되는 그런 내용들 조금 더 청정한 행위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원. 전원이 뭐예요? 전원? 심부름. 심부름. 여기 그... 말을 이제 여기서 저쪽에 전화로 다니고 네. 이렇게 심부름. 아신 부름 있잖아요. 예. 헤르메스. 이제 초과 수행제 같은 건 이런 거는 하는 게 아닌 게, 여기 소식 저쪽에 가서 전해주고, 예. 이게 좀. 물것도 막 이렇게 왔다 갔다 주고. 뉴스 전달하는 업이죠, 이게. 예. 요즘 말로 하면 뉴스 제공 아니겠어요, 그죠? 이런 게 이제 온갖 시비에 얽히는 일들이잖아요. 그렇죠. 그 예. 예, 뉴스 전달하고 소식 전하고 이런 일들이.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중생들은 매우 적다. 다음 주제는 인간으로 태어나기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죽은 뒤에 좋은 곳에 태어나는 네, 죽은 뒤에 인간이 뿐만이 아니라 천상이 공부가 좋은 곳에 태어난다는 건 매우 어렵다. 또 이것도 3번만 읽어볼까요? 인간에서 죽어서 인간 가운데 다시 태어나는 무사람들은 매우 적고 인간에서 죽어서 지옥 가운데 다시 태어나는 무사람들은 매우 많다.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계속 한 번만 읽을까요? 다음 경전 인간에서부터 읽어봅시다. 인간에서 죽어서 인간 가운데 다시 태어나는 무사람들은 매우 적고 인간에서 죽어서 축생 가운데 다시 태어난 무사람들은 매우 많다. 인간에서 죽어서 인간 가운데서 다시 태어난 무사람들은 매우 적고 인간에서 죽어서 아귀 세계 가운데 다시 태어난 무사람들은 매우 많다. 예, 보면은
인간의 죽음에 대한 경이 1, 2, 3, 4, 5, 6까지 있죠. 예. 대부분 신의 기준인 것인데, 예. 인간으로 죽어서, 여기서까지 보면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기 힘들고, 지옥, 축생, 악이, 지옥, 뭐, 지옥, 축생, 악이 세 가지 하고요. 그 다음에 인간이 죽어서 신들에 태어나기는 어렵고, 다시 지옥이나 축생, 악에 태어나기는 쉽다. 이렇게 해서 여섯 가지 경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의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신으로 죽어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거나, 신의 죽어서 인간으로 태어나기는 어렵고, 지옥이나 악의 축생에 태어나기는 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그 다음에 지옥의 죽음도 마찬가지. 지옥에서 죽어서 인간이나 신들 가운데 다시 태어나기는 매우 어렵고, 드물고, 지옥이나 악의 축생으로 다시 태어나는 경우가 매우 많다. 축생에서 죽어도 그렇고, 악에서 죽어도 그렇고, 예. 지옥, 악의 축생, 인간, 천상, 이 다, 여기서 죽어가지고, 좋은 곳에 태어나는 경우는 드물고, 자꾸 나쁜 곳에 태어나는 경우는 훨씬 많다는 겁니다. 예. 자꾸만 타락해 가니까요, 전체적으로. 그리고 한번 나쁜 곳에 떨어지면은 다시 이제 좋은 곳으로 올라올 인연이 잘 안 생기니까요. 이게 중생들의 삶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게 부처님이 세상을 살펴봤을 때 이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부처님의 천안통, 수명통으로 살펴봤더니 중생들의 현실이라는 게 이렇게 나쁜 곳으로 가기만 쉽지 좋은 곳으로 가기는 어렵고 나쁜 곳으로 가지 않고 좋은 곳으로 가기 위한 조건들 앞에 보면 나이라는 게 있죠. 뭐 지혜, 곡주나 가열주, 뭐 그죠? 뭐 아버지, 어머니 섬기고 존중하고 뭐 이런 계행들, 뭐 이런 것들이 좋은 것을 태어나게 할 조건들인데 이런 걸 하는 중생들은 너무 적고 갈수록 이런 걸 지키지 않는 중생들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어서 좋은 것을 태어나게 자꾸만 어려워진다. 타락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타락해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중생들이 살고 있는 고통바다라고 하는 것이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전전하고 있다가. 또 다음 경전은 세 가지 괴로움. 5번 403쪽. 이건 뭐 경전을 굳이 꺼내고 읽어볼 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쌍일다 이 대품 쪽은 보면은 진짜 이건 제가 경전을 생각하는 건 안 좋아하지만은 이거는 의도적으로 굴렸다는 느낌이 사실 많이 들어요. 이렇게 쓸 거 안 했을 것 같은데 이런 느낌. 네, 의도적으로 굴린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편집하면서. 괴로움의 경인데요. 이거는 수행성들의 세 가지 괴로움이 있다. 세 가지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고통의 괴로움, 형성의 괴로움, 변화의 괴로움이다. 수행성들이 이러한 것이 세 가지 괴로움이다. 수행성들이 이러한 세 가지 괴로움을 곧바로 알기 위해 여덟 가지 고경기를 닦아야 한다. 요거 보려고 한 건데요. 세 가지 괴로움이라고 해서, 고통의 괴로움, 형성의 괴로움, 뭐, 변화의 괴로움. 고통이 두카라 그러네. 형성의 괴로움은 상카라 두카. 네, 네. 변화의 괴로움은 잊어버렸어요.
비편식이 아니야. 비편은 무상인가? 아니잖아. 아니 그 다른 건가? 예. 아무튼 이렇게 하는데 두카 두카타 상카라 두카타 뭐 이렇게 해서 옛날 보면은 고통 괴로움하고 그 다음에 변화의 괴로움 형상의 괴로움을 뒤쪽에다 배치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원문이 있는 대로 해야 된다고 해서 이렇게 네. 고통 형상 변화의 그대로 했습니다. 이렇게 만든 예 근데 그 불교 철학에 보면은 아비다마 이런 데서 보면 평상의 괴로움이 가장 범위가 넓다고. 맨 앞에는 나오고. 고통을 놓고, 그 다음 변화 놓고, 형성을 뒤로 놓고, 이렇게 자꾸 설명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그런 이해가 이제 일반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박사님 분명할 때 형성을 뒤로 뺐었어요. 제가 그러면 안 된다고, 있는 대로 해야 된다고. 그래서, 부처님 이야기, 해석은 해석이고, 오문을 순서를 부처님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는 그 의미가 있다고. 그쵸. 오원도 색수상 행식에서 행이 앞에 있잖아요. 네. 그걸 뒤로 빼면 곤란한 거예요. 부처님이 이렇게 순서대로 이야기했을 때는 그 말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쵸. 그 말대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지. 후대 해석은 해석이고. 상카라라고 하는 게 범위가 가장 크다고 해서 그렇게 뒤로 온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그렇게 해석할 일이 아니지 않느냐. 우리 일반적으로 고통을 당장에 괴로움하면 먼저 생각나는 게 직접적인 괴로운 느낌이 일어나는 것들이잖아요. 네. 그 다음은 쌍카라. 형성 있어 쌍카라라고 하는 게 그게 존재들이죠 존재 그죠 존재 그 자체 아니겠어요 그죠 존재들이 계속 이루어져 나가는 게 형성 쌍카라니까요. 이 자체가 진행형이잖아요 그죠 진행을 말하는 거 존재의 진행인데 이런 것들이 괴로움이다. 존재 자체가 이 괴로움의 존재고, 그 다음에 이것이 변해가는 카니까 거기서 또 괴로움이 오는 이런 의미로 순서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닌가. 철학적으로 따로 이야기해가지고, 뭐, 형성이 뭐, 의미가 넓다 해가지고, 그렇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할 게 아니고. 고통이 존재 자체고, 형성이 존재의 진행 과정이고, 아니 고통은 괴로운 느낌, 괴로운 느낌 거 아니에요. 뭐 형성이라는 거는 괴로운 느낌이고 즐거운 느낌이 공간에 느낌 자체가 있잖아요. 이렇게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형성, 예, 형성된 것, 형성이거나 형성이라고 하는 말이 좀 어떤 이 존재들이 생겨나는 것 혹은 생겨난 것 이런 것들이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 자체고 이것이 이제 이 존재들이 변화해 가잖아요. 부처님 지금 그 순서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걸 뭐 철학적으로 분석해갖고 상카라가 제일 넓으니까 뒤에다 놓고 뭐 이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 이것도 애매한 거예요. 지금 이게 빨리 본들에서는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 한역본에는 괴로운 느낌, 즐거운 느낌,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 이렇게, 아니,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 이래 나오는 경전들이 들어있거든요. 그게 의미가 틀리니까. 어떻게 의미가 틀린 거예요? 즐거운 느낌과 괴로운 느낌,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네. 즐거운 느낌에서는 탐욕이 생기거든요. 네. 괴로운 느낌에서는 분노가 생기는 거고. 네. 그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은 그 중간으로서 이제 어리석음의 원인이 된다고 그러죠. 네. 그러면 탐욕, 탐진치라는 순서대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괴로운 느낌, 즐거운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이건 3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3개? 3개에서 아래쪽은 괴로운 느낌이 많은 데고 위로 올라갈수록 즐거운 느낌이 점점 많아지죠. 네. 그러다가 저기 3개. 3개 4선정 이상부터는 네. 괴로운 느낌, 즐거운 네. 느낌이 없죠. 네. 거기부터 무색계까지는 전부 그 평정한 느낌만 있는 거예요. 그런 저기 세계의 존재라는 측면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탐진치의 원인이라는 관점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관점이 다르잖아요. 근데 그런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남방경전 이쪽에서는 숙하 외다나
아두카 웨다나 아수카 아두카 웨다나 이렇게 나오니까 아두카 아수카 아수카 아두카 이렇게 나오더만요. 아두카 아수카이 뭔데 되지 않아요? 아 아수카 아수카 아두카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불고불락 이렇게 하던가? 이쪽 경제는 이제 보면은 예, 수카 두카 그냥 아수카 아두카 맞아요. 예, 수카 두카 아수카 아두카인데 우리나라는 말이 이제 불고불락 이렇게 한약 중에는 자바한경제 찾아보면 예, 찾아보면은 고수 낙수 불고불락수 이렇게 나오다가 문제는 그걸로 다 통일이 돼 있으면 괜찮은데 제가 자바한경 뒤져봤더니 앞쪽에서는 고수, 낙수, 불고불락수라고 나왔는데 뒤로 가다가 슬금슬금 낙수, 고수 이렇게 바뀐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뒤로 가니까 뒤에는 또 낙수, 고수, 불고불락수 이렇게 나오는 게 또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역경 과정에서 뭔가 말이 바뀐 거예요. 이게. 그죠? 이쪽은 그래도 남한계는 통일이 돼 있는데 순서가 한역방은 통일이 안 돼 있고 도중에 좀 하더라고요. 네. 모르죠, 뭐, 그런 게, 그런지.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그 의미가 그런 차이가 있다. 네. 재밌네요. 지금 그 얘기 하신 거 아주 재밌어요. 부처님이 느낌을 이야기하려고 했을 때, 그 네. 주제가 어느 네. 쪽에 맞춰져 있느냐, 그 네, 초점이 네. 틀리잖아요. 그렇게 네. 되면은, 그죠? 이 관점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거에서 이 차이 같은 게 있고 그래서 제가 그런 관점의 차이 때문에 아비다함에 대해서 마음대로 이렇게 비판적으로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하여튼 부처님 이야기한 순서 그대로 이야기하지 말을 바꾸면 아니다. 네. 제 입장은 그겁니다. 그렇죠. 말을 바꾸면은 관점이 달라져 버리고 네. 부처님이 그렇게 하시는 데는 다 이거 말 한마디 한마디에 네. 순서의 의미가 있지 그렇게 네. 생각나는 대로 막 이야기하는 사람이 네.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확히 하신 분인데 저번에 사무량신도 동서남북으로 되는 걸 동남서북이라고 제가 바꿨거든요. 네. 그게 단순히 다 사방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 이게 네. 그 여상 순서를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 말 한마디도 순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 순서라든지 이런 걸 함부로 바꾸면 안 된다. 우리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을지언정에 말하는 사람을 정확하다고 보는 거죠, 제 입장은.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저렇게 세 가지 괴로움이 있다. 그래서 저는 세 가지 괴로움 느낌 그 자체를 먼저 이야기해. 일반적으로 흔히 볼 수 있는 게 괴로움 느낌 그 자체고, 그죠? 그 다음 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 존재들이고, 그죠? 그 다음에 이 존재들이 변화해 가는 것. 이것이 괴로움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이 윤회의 괴로움에 대한 관찰 2번 552쪽 윤회한다는 게 얼마나 참 이게 벗어나야 될 고달픈 상황인가 네. 우리가 막연하게 윤회한다고 해서 왜 벗어나야 되는지 생각 안 하잖아요, 사람들이. 뭐, 조금 이제 다시 태어난다 그러니까 안심했다는 사람도 들어봤고, 뭐, 그런데, 그게 안심할 상황이 아니라, 걱정해야 될 상황이라는 거죠, 부처님 이야기는. 왜 태어난다는 게, 살아간다는 게 걱정할 상황인가. 세상에서는, 흔히들은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가치를 부여하고, 그죠?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인간이다 해서,
문제 있다고 생각하죠. 근데 긍정 부정이라는 말 자체가 그 관념적인 말이거든요. 단어를 고통 뭐 이런 말 쓰면 그 부정적인 사람 생각을 부정적으로 한다고 이야기하고요. 행복 뭐 옳다 행복 뭐 이런 말 쓰면은 그 저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그 말이 얼마나 우스운 말인가. 그 세상에 고정관념들인데 그 사람은 그 반대되는 입장을 부정하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생각해라고 이야기한 그 사람이 그 상대방 말한 걸 벌써 부정적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진짜 재밌네. 저는 그래 보거든요. 누가 이것이 힘들다라고 말했을 때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지 마라. 그 사람이 벌써 그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으로서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긍정 부정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 불교에서는 사실을 사실대로 봐야 된다. 네. 긍정 부정 이런 사고가 중요한 그 의미 없고. 네. 둘 다 왜곡인 거고. 네. 사실을 봐야 된다. 사실대로. 유일한 현실이 어떤 것인가. 인간을 죽어서 좋은 데 태어나는 사람이 많지 않다. 이게 부처님 와서 사실이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경전은 풀과 나뭇가지의 경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요? 이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 사바티시 제타숲에 있는 아나타 빈디카 성원에 계셨다. 그때 세종께서 수행승들이여 라고 수행승들을 부르셨다. 수행승들은 세존이시여 라고 세종께 대답했다. 세종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수행승들이여, 이 윤회는 시작을 알 수 없다. 무명에 덮인 무쌈들은 가래에 속박되어 유전하고 윤회함으로 그 최초의 시작을 알 수 없다. 스승들이여,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이 잠부디빠에서 풀과 나뭇가지와 잎사귀를 따다 피라미드 모양으로 쌓아놓고 이분은 나의 어머니, 이분은 나의 어머니의 어머니식으로 헤아려 나간다면 스승들이여, 그 사람의 어머니의 어머니식의 헤아림이 끝나기 전에 여기 잠부디빠의 풀과 나뭇가지와 잎사귀들이 모두 소모되어 없어져 버릴 것이다. 이것은 무슨,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스승들이여, 이 윤회는 시작은 알 수 없다. 무명에 덮인 무쌈들은 가래에 속박되어 유전하고 윤회함으로 그 최초의 시작을 알 수 없다. 수행승들이여, 이와 같이 참으로 오랜 세월 동안 그대들은 고통을 경험하고 고뇌를 경험하고 재난을 경험하고 무덤을 증대시켰다. 수행승들이여, 그러나 이제 그대들은 모든 형성된 것에서 싫어하여 떠나기에 충분하고 사라지기에 충분하고 해탈하기에 충분하다. 윤회의 시작은 알 수 없다. 어려워서 모르는 게 아니고 그게 인식의 대상이 안 됩니다. 그거는 애당초 불가능한 이야기인데 생산도 시작을 알아보려고 애쓰는데 이거는 이 자체가 불가능한 원래가 될 수가 없는 것이 시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뭔지를 여섯 감력을 이해하면 시간이 뭔지를 이해할 수 있고 시간이 뭔지를 이해하면 이 말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시간이라는 게 쭉 흐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작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간은 흐르는 게 아니라서 그 시작을 시작이라는 말이 성립되지 않고 그래서 예, 그러면 이게 무한이라는 이야기일 거야. 그런 식으로도 궁극적으로는 말하면 옳지 않은데 네.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자면은 무한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 일반적인 표현으로 따르자면은 시간의 시작은 무한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건데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최초의 시작은 성립되지 않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의 어머니하고 지구상에 있는 그 풀 나뭇가지 다 갖다 놓고 세도 그 안 되는 겁니다.
그래도 그걸로 다 못 세는 겁니다. 왜냐하면 풀 나무 잎사귀나 가지 같은 거는 한정이 있잖아요. 한정이 있지만은 어머니는 그 한정이 없기 때문에 무한정이기 때문에 애당초 셀 수가 없는 겁니다. 유한한 걸 가지고 무한을 세려고 하면은 성립되지 않잖아요. 설령 이 현재 세계의 겁이 시작되기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도 또 그 전의 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계속 어머니가 있죠, 그죠? 그러다 하지면은 그 이게 무한이기 때문에 이런 말이 성립되지 않는다. 이처럼 오랜 세월 동안에 이렇게 윤회해 오면서 고뇌를 경험했다는 겁니다. 온갖 고뇌들을. 이러고 살고 있다는 거죠. 중생들이랑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형성된 것들, 이 상카라들에서 시라에 떠나기에 충분하다. 이렇게 형성된 것을 시라에 떠나는 겁니다. 그죠? 싫어해야 된다는 겁니다. 충분하고 해탈하기에 충분하다. 왜 충분한가? 이런 사실을 알았고 벗어나는 법이 이제 갖추어졌잖아요. 네. 가르쳐졌으니까 이걸 해탈하기에 이제 충분한 조건이 갖추어졌다. 그러니까 열심히 해라는 거죠. 또 다음 경전도 그렇습니다. 돼지의 흙을 집어서 대추시야 크게 흙덩이로 만들어 놓고는 이분은 나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세놔도 흙이 먼저 떨어지지 다 셀 수가 없다.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에 고통받아왔다 하는 건데요. 또 다음 경전은 눈물의 경 2번부터 한번 읽어보실까요? 수행승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대들이 오랜 세월 유전하고 윤회하는 동안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만나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면서 비탄해하고 울부짖으며 흘린 눈물의 양과 사대양에 있는 물의 양과 어느 쪽이 더 많겠는가? 세존이시여, 세존께서 설하신 가르침으로 미루어 보건대 세존이시여, 저희들이 오랜 세월 유전하고 윤회하는 동안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만나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면서 비탄해하고 울부짖으며 흘린 눈물이 훨씬 더 많아 사대양의 물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수행승들이여 훌륭하다. 수행승들이여 훌륭하다. 그대들은 내가 설한 가르침을 제대로 잘 알고 있다. 수행승들이여 그대들이 오랜 세월 유전하고 윤회하는 동안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만나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면서 비탄해하고 울부짖으며 흘린 눈물이 훨씬 더 많아 사대양의 물에 비할 바가 아니다. 수행승들이여 그대들은 오랜 세월 동안 수없는 어머니의 죽음을 경험했다. 그대들이 어머니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의 만남과 사랑하는 사람과의 헤어짐 때문에 비탄해하고 울부짖으며 흘린 눈물이 훨씬 더 많아 사대양의 물에 비할 바가 아니다. 수행승들이여 그대들은 오랜 세월 동안 수없는 아버지의 죽음을 경험했다. 그대들이 아버지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의 만남과 사랑하는 사람과의 헤어짐 때문에 비탄해하고 울부짖으며 흘린 눈물이 훨씬 더 많아 사대양의 물에 비할 바가 아니다. 예, 그 다음에 형제의 죽음, 자매의 죽음, 아들의 죽음, 딸의 죽음, 친지의 죽음, 재산의 상실, 질병의 비참함, 이런 것들이 한 시간 동안 윤회하면서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그동안 흘린 눈물이 한정이 없죠. 이걸 모으면은 그걸 다 숫자를 양을 합한다면은 현재 있는 바닷물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현재 있는 바닷물은 한정이 있는 건데 이렇게 무한하게 윤회해 왔기 때문에 그동안에 흘린 눈물을 따지자면은 이거는 무한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그렇게 무한하게 흘린 한 방울 두 방울 흘린 눈물도 무한하게 많기 때문에 현재 한정된 바닷물을 다 합한 것보다 훨씬 많다. 이게 비교할 대상이 아니죠. 무한하고 유한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너희들은 이렇게 윤회해 왔다. 이렇게 왔으니까 이제 이것을 좀 벗어나서 시라에서 떠나야 되지 않겠는가. 이게 살아간다고 하는 현실은 이런 것이라는 거죠. 또 다음은 저저의경에서 2번부터 또 한번 읽어볼까요?
수행승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대들이 오랜 세월을 거쳐서 윤회하고 유전하고 윤회하면서 마신 어머니의 젖과 사대양의 물 가운데 어느 쪽이 더 많은가. 세존이시여, 세존께서 설하신 가르침으로 비루어 보아 보건대, 세존이시여, 저희들이 오랜 세월을 거쳐서 유전하고 윤회하면서 마신 어머니의 젖이 훨씬 더 많아 사대양의 물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네. 무한하게 오랫동안 유념 새로 태어나서 젖 마시고 젖 마시고 한 그 젖량이 그 사대양 물보다 훨씬 많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윤회 시작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무명에 덮인 무사람들은 가래에 속박돼서 유전하고 윤회하기 때문에 그 최초의 시작을 알 수 없다. 최초의 시작이 시간이 시작이 아니고 가래가 원인이고 거기에서 세계 그 윤회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거기에서 세계가 생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시간적인 시작은 말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시간이니 뭐냐는 세계가 여기서 나왔기 때문에 네. 시간의 기원이라는 건 성립되지 않고 굳이 원인을 따지자면은 가래가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네. 근데 언제 가래가 시작됐고 이런 말은 성립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무한하게 유리하는 동안 마신 재질이 이렇게 많다. 이제 이런 상황을 좀 벗어나야 되지 않겠는가. 또 다음 게 산의 이경 쭉 처음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한때 세종께서 사바티시에 계셨다. 그때 한 수행승이 세종께서 계신 곳으로 찾아왔다. 가까이 다가와서 한쪽으로 물러나 앉았다. 한쪽으로 물러나 앉아 그 수행승은 세종께 여같이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한겹의 시간은 얼마나 깁니까? 수행승이여, 한겹은 참으로 길다. 그것은 몇 년 동안이다. 그것은 몇백 년 동안이다. 그것은 몇천 년 동안이다. 그것은 몇십만 년 동안이다. 는 식으로 쉽게 계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세존이시여, 비유를 들어볼 수는 없습니까? 수행승이여, 가능하다. 세종께서 말씀하셨다. 수행승들이여, 수행승이여, 예를 들어 큰 바위산이 하나 있는데 길이가 1요자나이고 넓이가 1요자나이고 높이가 1요자나이며 간격이 없고 균열이 없고 견고한데 어떤 사람이 그것을 100년에 한 번씩 깎이시 굽을 옷으로 스치고 지나간다면 수행승들이여, 그 큰 바위산이 그런 방법으로 소모되어 없어져 버리는 기간이 있다. 한 겁은 그보다 더욱 긴 시간이다. 수행승이여, 이와 같이 겁은 긴 시간이다. 수행승이여, 이와 같이 긴 겁이지만 우리는 수겁을 윤회하고 수백 겁을 윤회하고 수천 겁을 윤회하고 수십만 겁을 윤회하며 살아온 것이다. 겁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데가 현겁이라고 부른다 그러거든요. 과거 이제 비바시 부처님하고 시킨 빛바신 부처님하고 시킨 부처님은 과거 다른 급 사람이라고 그러는데요. 현재 급, 이 급이 이것만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급만 따졌을 때 이 급이 얼마나 긴가 했을 때 그거는 뭐 몇천 년 몇십만 년 이런 식으로 해수로 세울 수 있는 단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태평양 바닷물을 가지고 이거를 뭐 물 몇 방울 몇 방울 이런 식으로 세는 건 좀 단위가 적당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것도 단위가 적당하지 않다. 그래서 비율을 들어달라 했는데 1요자나 가로 세로 높이 1요자나 1요자나는 저기 뭐 한문으로 유순이라고 하는데 이 단위가 고대 인도 단위라서 지금 명확하지 않다 그럽니다. 뭐 대략적 추정해보기로는 뭐, 대략 10여 킬로 정도 단위가 아니었을까. 뭐, 이렇게 해야 아무튼, 이렇게 큰 바위가 있다 치고, 균열이 없고 아주 단단한 바위인데, 100년에 한 번씩 누가 와서, 까시구라는 나라에 있는 곳이, 그, 여기가 비단이 유명했다 그럽니다. 그, 부드러운 비단으로, 바위를 살짝살짝 한 번씩, 100년 한 번씩 와서 살짝살짝 스쳐가지고, 이 바위가 다 따라 없어지더라도, 겁이란 시간은 그보다 훨씬 길다. 그렇게 해도 겁이란 시간을 못 센다는 겁니다. 그렇게 바위 따른 것 해도 그만큼 한 겁은 길다는 겁니다. 이렇게 긴 겁을 우리는 이런 긴 겁수를 무수하게 겪어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작을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랜 세월을 유전해왔다. 그러니까 이제 좀 이런 상황에서 좀 벗어나지 않겠느냐 그 얘기고요.
또 다음 경전 계좌이경도 또 누가 와서 한 거부의 시간을 묻는데요. 또 3번 한번 볼까요? 비유를. 수행승이여, 예를 들어 새로 만든 성이 있는데 길이가 1요전하이고 넓이가 1요전하이고 높이가 1요전하이며 계좌치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것을 100년에 하나씩 드러낸다면 수행승이여, 그 큰 범위의 계좌치가 그러한 방법으로 소모되어 없어져 버리는 기간이 있다. 한갑은 그것보다 더욱 긴 시간이다. 이렇게 큰 성에 계좌치 하나씩 100년 아무씩 드러내도 그 다 따라도 아직 그 한 겁이라는 게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만큼 겁은 긴 시간이다. 이게 천연수의 많이 얘기했다. 다음 경전 제자의 경 보면 누가 와서 세존이시 얼마나 많은 겁이 이미 사라져 지나갔습니까? 그럼 그렇게 겁이라는 시간도 그렇게 길다는데 그런 겁이 도대체 몇 개나 지나갔는가? 이렇게 하니까 부처님이 그것은 그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했는데, 그러면 비유를 들어달라고 했습니다. 제자의 경 3번 한번 읽어볼까요? 수행승이여, 예를 들어 여기 100세의 나이, 100세의 수명을 지닌 4명의 제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날마다 10만 겁씩을 기억을 거슬러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수행승들이여, 그들이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지 못한 많은 겁들이 남아있을 것이다. 그리고 100세의 나이, 100세의 수명을 지닌 4명의 제자들은 100세가 되면 죽을 것이다. 네. 4명이서 100년 동안 매일 하루 10만 겁씩 세도 그래도 어림도 없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세울 수가 없다. 왜냐면 이건 무수하니까요. 또 다음에 겐지스강의 경우도 또 누가 와서 얼마나 많은 겁이 사라졌는가 물어서 비유를 들어달라고 했는데요. 또 겐지스강의 경우 4번 한번 볼까요? 세종께서 말씀하셨다. 성지자여, 예를 들어 여기 겐지스강이 출발하여 큰 바다에 이르는데 그 사이에 있는 모래를 그것은 몇 알이다. 그것은 몇백 알이다. 그것은 몇천 알이다. 이것은 몇십만 알이다. 라는 식으로 쉽게 헤아릴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겐지스 강에서 강가에 있는 모래밭이 많은데 그걸 바다까지 가면서 그걸 몇 알이다. 이래서 센다는 게 말이 안 되듯이 지나간 급수를 세는 것도 그렇다는 겁니다. 대성경전에 이런 데서 겐지스 강의 모래수를 많이 비교합니다. 뭐 항아사라 그래서 겐지스강의 모래와 같이 많다. 무수하게 많은 것을 겐지스강의 모래에 많이 비교합니다. 이랬더니 누가 겐지스강의 모래도 현대과학으로 계산하면 뭐 계산할 수 있다 또 이랬더니 계산해보라 그래요. 아이 참 정말 일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모래가 가면 얼마나 크기가 일정한 것도 아니고 큰 거 있고 작은 거 있고 뭐 미션 먼저 같은 거 그걸 뭐 개수 어쩌고 저쩌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이게도 지금 이게 완전 무한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샌다는 게 무의미할 만큼의 많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겐지스강 모래가 개수를 세는 게 무의미하잖아요. 그것도 큰 거 있고 작은 거 있는데 작은 거가 다 어디까지를 모래로 볼 건가 따지고 따지면 그건 무의미한 거잖아요. 전혀 개수를 이야기하면 무의미할 만큼 많은데 그렇게 많다.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에 이내 왔는데 이제는 벗어나지 않겠는가 하는 거고요. 다음 지팡이 경에 또 2번 한번 읽어볼까요? 수행승들이 예를 들어 지팡이를 공중으로 던지면 공중인데 공중으로 던지면 한 번은 바로 서서 떨어지고 한 번은 누워서 떨어지고 한 번은 거꾸로 떨어지는 것처럼 수행승들이여, 이와 같이 무명에 덮인 무쌈들은 가래에 속박되어 유전하고 윤회함으로 한 번은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보고 한 번은 저 세상에서 이 세상으로 온다.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수행승들이여, 이 윤회는 시작을 알 수 없다. 보면은 지팡이를 흩뺀지면 이렇게 통통통 튀면서 앞뒤로 튀었다 뒤로 튀었다 하다가 떨어지죠, 그죠? 그처럼 한 번은 바로 떨어지고 누워서 떨어지고 거꾸로 떨어진 게 어딘가 하면은
바로 바로 떨어지는 건 인간이나 천상 이야기하는 표현에 비유한 것 같고요. 네. 누워서 떨어지는 건 이제 축생 쪽 비유하는 것 같고, 이제 축생들이 옆으로 누워서 다니잖아요. 기어 다니니까. 거꾸로 떨어지는 건 저기 지옥이나 이런 데를 표현한, 비유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팡이가 이래 떨어지다 저래 떨어지다 하듯이 윤회하면서 계속 여기 태어났다 저기 태어났다 이런 꼴이라는 겁니다. 또 담긴 사람의 경 4번 한번 읽어볼까요? 수행승들이 어떤 사람이 일곱의 세월 동안 유전하고 윤회하는 동안 그가 남긴 유골을 한 대 모아놓고 사라지지 않게 한다면 그 유골의 더미는 백불라 산만큼이나 클 것이다. 예. 한 급 동안 그 밑에 7번 시도 한번 읽어볼까요? 일곱의 세월만 윤회하더라도 한 사람이 남겨놓은 유골의 양은 그 더미가 큰 산과 같이 되리라고 위대한 선인께서는 말씀하셨네. 그런데 큰 산은 이처럼 백불라 산이라고 불리우니 기짜꾸따 산의 북쪽에 놓여 있고 그곳에 마가다의 산성이 있네. 올바른 지혜를 가지고 거룩한 진리, 괴로움과 괴로움의 발생과 괴로움을 뛰어넘는 괴로움을 종식으로 이끄는 여덟 가지 고귀한 길을 보는 자가 있으니 그는 많이 잡아 일곱 번을 더 윤회하더라도 모든 속박을 부수고 괴로움을 소멸시킬 것이리. 이것만 윤회한 동안 계속 사람으로 태어났다 치고 그 유골만 모아도 그 산더미 같이 되는데 올바른 지혜로서 사성제를 보는 자가 있다면은 그는 많이 잡아 일곱 번을 더 윤회할 것이다. 완전 체득은 아니더라도 드디어 법의 안목이 열리고 과일을 얻는다면은 많이 잡아도 일곱 번을 윤회하게 될 것인데 그제서야 비로소 이제 희망이 보이는 상황이라는 거죠. 또 다음 경쟁 불행의 경 또 3번 4번 이렇게 읽어볼까요? 수행승들이여 이 윤회는 시작을 알 수 없다. 무명이 덮인 부삼들은 가래에 속박되어 유전하고 윤회함으로 그 최초의 시작을 알 수 없다. 수행승들이여 불행하고 가난한 사람을 보면 그대들은 이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우리도 한때 저러한 사람이었다라고 관찰해야 한다. 네, 또 다음 경쟁 2번 또 한번 읽어볼까요? 수행승들이여 행복하고 부유한 삶을 보면 그대들은 이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우리도 한때 저러한 사람이었다라고 관찰해야 한다. 불행하고 가난한 사람이나 행복하고 부유한 사람을 보면은 나도 한때 예전에 저런 시대에 살았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좀 가난하고 불행한 사람 보면서는 항상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행복한 사람 보면서 나도 한때 저랬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어요. 예, 이렇게 생각해야 된답니다. 부처님. 네, 알겠습니다. 나도 한때 예전에 저렇게 잘 살았었는데 지금은 이 형편이 안 좋아져서 이렇게 되고 또 엄청 불행한 사람은 저렇게 나도 한때 저런 일을 겪었었는데 지금은 저보단 또 나아졌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양쪽 다 나도 다 옛날에 경험해 봤던 것들이지 그렇겠죠. 예, 나한테는 없었던 일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러워할 것도 없고 좋아할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이런저런 일들을 나도 겪어왔었고 그렇죠. 겪어왔었다. 또 다음 경쟁은 이건 처음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30명의 경. 한때 세종께서 라자가 시에 있는 벨루숲에 계셨다. 그때 빠바에서 온 30명의 수행승들이 세종께서 계신 곳으로 찾아왔다. 그들은 모두 숲에서만 사는 자들, 걸식으로만 사는 자들, 분소위만 있는 자들, 세 가지 옷만을 걸치는 자들, 아직 번뇌에 얽매인 자들이었다. 그들은 가까이 다가가서 세종께 인사를 드리고 한쪽으로 물러나 앉았다. 1년에 30명의 비구들이 부처님한테 찾아왔는데 숲에서 걸식으로만 살고 본소위만 있고 이 두타행하는 그 검소하게 사는 비구들입니다. 예. 근데 아직 번뇌에 매여 있었다. 아직 알아는 못했다는 겁니다. 나름대로 수행을 열심히 했는데
아직 알아낼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선생님 안 계신데 전화했는데.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세종께 이와 같이 생각이 떠올랐다. 빠바에서 온 30명의 수행승들은 모두 숲에서만 사는 자들, 걸식으로만 사는 자들, 분소에만 입는 자들, 세 가지 옷만을 걸치는 자들, 아직 번뇌에 얽매인 자들이다. 내가 지금 그들의 마음을 이 자리에서 집착이 없이 번뇌에서 해탈하도록 가르치면 사람은 어떨까? 그래서 세종께서는 수행승들이여 라고 수행승들을 부르셨다. 수행승들은 세종이시여 라고 세종께 대답했다. 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수행승들이여, 이 윤회는 시작을 알 수 없다. 무명에 덮인 무짬들은 가래에 속박되어 유전하고 윤회함으로 그 최초의 시작을 알 수 없다. 수행승들이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대들이 오랜 세월을 거쳐서 유전하고 윤회하면서 목이 잘려 흘리고 흘린 피와 사대양에 있는 물 가운데 어느 쪽이 더욱 많겠는가? 세존이시여, 세존께서 설하신 가르침으로 미루어 보건대, 세존이시여, 저희들이 오랜 세월을 거쳐서 유전하고 윤회하면서 목이 잘려 흘리고 흘린 피가 훨씬 더 많아 사대양에 있는 물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수행승들이여 훌륭하다. 수행승들이여 훌륭하다. 그대들은 내가 설한 가르침을 제대로 잘 알고 있다. 수행승들이여, 그대들이 오랜 세월을 거쳐서 유전하고 윤회하면서 목이 잘려 흘리고 흘린 피가 훨씬 더 많아 사대양에 있는 물에 비할 바가 아니다. 수행승들이여, 그대들이 오랜 세월 동안 소로 태어나 소가 되어 목이 잘려 흘리고 흘린 피가 훨씬 더 많아 사대양에 있는 물에 비할 바가 아니다. 수행승들이여, 그대들이 오랜 세월 동안 물소로 태어나 물소가 되어 목이 잘려 흘리고 흘린 피가 훨씬 더 많아 사대양에 있는 물에 비할 바가 아니다. 수행승들이여, 그대들이 오랜 세월 동안 양으로 태어나 양이 되어 목이 잘려 흘리고 흘린 피가 훨씬 더 많아 사대양에 있는 물에 비할 바가 아니다. 이렇게 물소, 양, 염소, 사슴, 닭, 돼지 이런 걸로 태어나가지고 목이 잘려서 죽었겠죠. 이렇게 돼 흘린 피가 사대양에 있는 그 바닷물보다 훨씬 더 많다. 또 8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수행승들이여, 그대들이 오랜 세월 동안 도둑으로 살면서 마을을 약탈하다 사로잡혀 목이 잘려 흘리고 흘린 피가 훨씬 더 많아 사대양에 있는 물에 비할 바가 아니다. 예. 도둑질하다 잡혀서 좀 처형된 경우. 또 9번에 보면 도둑으로 살다가 길섭에서 약탈하다가 잡혀서 죽은 경우. 10번이면 도둑을 살다가 타인의 아내를 겁탈하다가 그래서 잡혀서 처형된 경우. 이런 일들을 쭉 겪고 오면서 오랜 세월 동안 겪고 왔다는 겁니다. 이렇게 흘린 피를 다 합하면은 이 바닷물보다 훨씬 더 많을 거다. 이런 범죄를 다 살다 보면 저질렀겠죠. 네.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다가 흘린 피가 너무나 많다. 10번, 11번 읽어볼까요?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수행승들이여, 이 윤회는 시작을 알 수 없다. 무명에 덮인 무쌈들은 가래에 속박되어 유전하고 윤회함으로 그 최초의 시작을 알 수 없다. 수행승들이여, 이와 같이 참으로 오랜 세월 동안 그대들은 고통을 경험하고 고뇌를 경험하고 재난을 경험하고 무덤을 증대시켰다. 수행승들이여, 그러나 이제 그대들은 모든 형상된 것에서 싫어하여 떠나기에 충분하고 사라지기에 충분하고 해탈하기에 충분하다. 세존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수행승들은 만족하여 세존의 말씀에 기뻐했다. 이와 같은 법문을 하시자 빠바에서 온 30명의 수행승들의 마음은 집착 없이 번뇌에서 해탈하였다. 네, 보세요. 여기서 이 사람들이 번뇌에서 해탈했다는데 사마타 입바상어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말씀을 듣고 다른 견해가 생긴 건가요? 이런 고통, 이 사람들이 남들을 열심히 수행하고 있었는데 이런 고통의 문제를 여자들이 실감하고 있지는 않았던 건가 봐요. 아마 제 생각에 그렇게 많이 와닿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것이 얼마나 벗어나야 될 상황인가. 거기에 대해서 의사법을 해주셨더니, 많이 벗어날 수가 있었다는 건데요. 왜 여기서 사람들이 번뇌에서 이 말도 해탈할 수 있는지, 수행하면은 사마타 육바사나 이런 거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런 경전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수행하면은 사마타 육바사나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런 경전을 여기서 왜 해탈하는지, 여기서 무슨 사마타 육바사나 있었다는 것도 아니고, 이제 사람들 흔히 알고 있는 그 사마타 육바사나, 그런 거 전혀 없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으면, 그 다음, 그럼 여기서 수행 방법은 안 나오는데? 이라고. 수행 방법도 따로 또 찾으러 다닌다고요? 네. 이런 식으로 관점이 틀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아직도 삶에 대한 미련 같은 것도 있었을 수 있고, 그죠? 그런데 이 법문을 듣고는 정말 마음이 확 달아나는 거죠. 또 다음 경전에 2번 한번 읽어볼까요? 어머니의 경우. 수행승들이 이와 같이 오랜 세월을 거쳐서 일찍이 한 번도 어머니가 아니었던 사람을 쉽게 찾을 수 없다. 그 다음 경전은 일찍이 한 번도 아버지가 아니었던 사람을 찾을 수가 없다. 네. 또 그 다음 경전이 한 번도 형제가 아니었던 사람을 쉽게 찾을 수가 없다. 네. 그 다음 경전은 자매가 아니었던 사람을 쉽게 찾을 수가 없다. 네. 그 다음 경전은 한 번도 아들이 아니었던 사람을 쉽게 찾을 수가 없다. 또 한 번은 딸이 아니었던 사람을 쉽게 찾을 수 없다. 옆에 사람이 지금은 남자 여자지만은 전생에는 남자 바뀌어서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 어머니였을 수도 있어요. 보살님이 아들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성별은 바뀌는 거기 때문에. 네, 네, 네. 새끼 전부터는 성별이 없다 그러는데 요게 네. 쪽에는 다 성별이 있으니까요. 성별이 상황에 따라 바뀌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뭐 이런 업에서 여자가 태어나도 남자가 태어나도 바뀌니까. 그러니까 아들이기도 하고 딸이기도 했다가 아버지가 되었다가 어머니가 되기도 했다가 인연이 있는 관계들은 이거 부모 자식 관계도 바뀌고 아들 딸 관계도 바뀌고 이렇게 막 바뀌는 겁니다. 지금은 아내인데 전생에는 딸이었다가 전생에 또 어떨 때는 아들이었다가 어떨 때는 어머니였다가 어떨 때는 아버지였다가 상황이 막 바뀌었다는 겁니다. 네. 지금 뭐 현재 가족 관계 가지고 그 뭔가 이렇게 결정적인 것처럼 이렇게 전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자기 자식들을 자기 소유물로 생각해야 되고 그죠. 근데 지금은 자기 자식이지만은 그 전생엔 자기 부모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전생에 한때는 그죠. 뭐, 아니면 친구기도 했다가, 뭐, 이런저런 관계들이었다는 건데, 이렇게 관계들은 스스로 바뀌어왔다. 왜냐하면, 윤회 시작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너무 오랜 시간이기 때문에, 이래 바뀌었다, 저래 바뀌었다가 해왔다는 거죠. 백불라산의 경, 또 4번, 한번 읽어볼까요? 수행승들이여, 옛날에 이 백불라산이 한때 빠지나 방사라고 불린 적이 있었다. 그리고 수행승들이여, 그 당시 사람들이 띠빠라인이라고 불렀다. 수행승들이여, 이 띠빠라인들이 수명은 4만 살이었다. 수행승들이여, 그 띠빠라인들은 빠지나 방, 빵사산을 나흘이면 오르고 나흘이면 내려왔다. 수행승들이여, 그 당시 세상에 종교하님, 거룩하님, 올바로 원만히 깨달은 님이신 빠꾸산타 부처님께서 세상에 태어났다. 그리고 수행승들이여, 세상에 종교하님, 거룩하님, 올바로 원만히 깨달은 님이신 빠꾸산타 부처님께서는 비루나와 사시바라고 하는 단짝의 탁월한 제자가 있었다. 그러나 수행승들이여, 보라 그 산의 이름은 사라졌고 그 사람들은 죽었다. 그리고
그 세조는 완전히 열반에 들었다. 수행승들이여, 이와 같이 모든 형성된 것은 무상하다. 수행승들이여, 이와 같이 모든 형성된 것은 견고하지 않다. 수행승들이여, 이와 같이 모든 형성된 것은 불안하다. 그러나 수행승들이여, 이제 그대들은 모든 형성된 것에서 싫어하여 떠나기에 충분하고 사라지기에 충분하고 해탈하기에 충분하다. 그 과거 일곱 부처님 이야기할 때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 빼면 여섯이죠. 여섯에서 앞에 세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 빼는 거예요? 과거 칠부를? 아니요. 포함해서 일곱 명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 네. 포함해서 일곱 명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부처님 빼면 여섯 명 그 중에서 세 명은 과거의 장엄급의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네. 장엄급이 뭐예요? 과거 계급 이름이요, 이름. 아, 그렇지. 칠불통계. 장엄급? 현재의 급은 현급이라고 부르고요. 장엄급이라고 부르는데, 그 급의 부처님인데, 빛바신, 시킨, 메사부 부처님이 세 분이 과거 장엄급 대사람이고, 현급 대사람은 맨 첫 번째가 이 깎고산다 부처님입니다. 깎고산다. 한문으로는 뭐, 구류선불이라고 부르는데, 네, 그때 부처님이 있었는데 사람들의 수명은 4만 살 정도였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현재 백불러산이 옛날에는 엄청 컸단가 봐요. 수명이 4만 살인데 그 사람들이 오르곤 내리는데 나흘이나 걸렸다. 덩치도 훨씬 컸을 텐데. 그렇죠. 수명이 길 때는 덩치도 컸거든요. 이때는 이제 음력이 다르기 때문에 덩치도 큰데 나흘이나 걸렸다는 건 산이 엄청 컸다는 거예요. 그때 깎고산다 부처님이 출연했었고 그때 제자들이 많이 있었다. 근데 지금은 아무도 없다. 산 이름도 기억하는 사람이 없고 그때 사람들도 다 죽고 아무도 없다. 또 7번, 7, 8번 한번 읽어볼까요? 수행승들이여, 옛날에 이 백불라산이 한때 방깎아라고 불린 적이 있었다. 그리고 수행승들이여, 그 당시 사람들은 로이따싸인이라고 불렀다. 수행승들이여, 그 로이따싸 인들은 수명이 3만 살이었다. 수행승들이여, 그 로이따싸 인들은 방까까 산을 사흘이면 오르고 사흘이면 내려왔다. 수행승들이여, 그 당시 세상의 종교한님, 버록한님, 올바로 원만히 깨달은 님이신 꼬나가마나 부처님께서 나타났다. 그리고 수행승들이여, 세상의 종교한님, 거룩한님, 올바로 원만히 깨달은 님이신 꼬나가마나 부처님께서는 비요와 수따라고 하는 단짝의 탁월한 제자가 있었다. 그러나 수행승들이여, 보라, 그 산의 이름은 사라졌고 그 사람들은 죽었다. 그리고 그 세조는 완전히 열반에 들었다. 일단 보면 또 한참 세월이 지나가지고 산 이름이 방깎아라고 바뀌고 그때 사람들의 수명은 조금 더 짧아졌다는 거죠. 급초에는 저기 한 8만 살까지 됐다는데 점점 짧아져서 지금은 이제 100살 길에야 100살도 넘기기 힘든 상황이 됐다 그럽니다. 이 산 분명히 조금 더 짧아졌는데 저 산을 오르는데 그런데도 사흘이면 오르내렸다. 산이 좀 더 작아졌던가 봐요. 침식이 됐겠죠, 그죠? 지금도 저 인도나 지금 미얀마 가보면은 엄청나 오래된 침식된 층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땅속에 바위가 없어요, 하나도. 그러죠? 네. 삭까지도 않은 그 손삽 가지고 땅을 몇 미터나 파내러 간다고 보면은 구덩이 파는 거 보니까요, 그죠? 미얀마에 구덩이 파는 거 봤어요. 몇 미터를 파는데 삽 조그마한 그걸로 몇 미터를 파요. 마하시장 되는데 공사하다 보면은. 예, 예. 돌 요만한 주먹도 자갈 만한 돌도 없어요. 아니, 그냥 부드러운 흙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같으면은 1m도 못 파요. 삭 같은 거 가지고 돌 같은 거 때문에. 근데 그렇게 깊이 파는데도 자잘한 돌 하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만 많이 달려들면 공사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거는 바위가 없다 그렇게 자잘한 바위조차도 자잘한 그 자갈 같은 것도 하나도 없다는 거는 엄청나게 오래된 침식된 토양이라는 거죠. 그죠? 제가 봤을 때 엄청 높은 산에서 침식돼가지고 이렇게 넓게 깔린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인도에도 가보면 그 넓고 넓은데 지평선이 보이잖아요. 네. 그런 게 이제 완전하게 아느냐, 이해 차원에서 아느냐, 그 차이가 완전하게 알았다면은 아라는 거고, 이해 차원에서 알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실천할 준비가 완전히 갖춰졌다면은 그건 이제 수다원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사상제를 이해했다면은 그걸 법안을 얻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그죠? 네. 거기서 이제 계율이 수반되고 실천이 갖춰지는 사람은 이제 수다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완전하게 체득한 사람은 아라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남한테 배우지 않고 스스로 사상제를 완전하게 깨달아낸 사람을 부다라고 부르는 거죠. 그 외에는 뭐 성문제자라고 부르는 거, 들어서 배운 사람은 성문제자라고 부르고, 그래서 스스로 깨달은 사람이 영각도 부다라고 부르는데, 뭐 빠짝가 부다라고 그렇게 해서 부르는데, 그 중에서 이제 복력이 수성하고 32상호를 다 갖춘 그런, 그리고 설법할 인연이 되는 그런 업을 가지고 태어난 부다가 열애라고 부르는 거지, 열애. 그 벽지불은 부다라는 호칭은 쓰는데 열애라는 호칭은 잘 안 쓰거든요. 열애라고 특별히 불렀을 때는 그 스스로 깨달은 사람 중에서 그런 공력이 수성하고 설법할 인연이 되고 이렇게 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오늘은 고성제, 집성제, 묘성제, 이게 사실 뭐 딱히 구분돼서 고성제 따로 이야기하고 집성제 따로 이야기하고 꼭 그런 건 아니, 경전이 딱 그렇게 구분되어 있는 건 아닌데, 대략 이제 고에 대해서 주로 많이 이야기하는 걸 주로 앞쪽에다 배치해가지고 제가 수업 분석을 짜봤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윤회의 시작은 시설할 수 없다. 이거 지난 시간에 봤었죠. 이게 수업 차례 보다가. 예. 경전 복사물에 15페이지 15페이지 보면 56에 35 100개의 창에서 봤었죠. 이건 윤회의 시작은 시설되지 않는다. 이렇게 무수한 시작도 말할 수 없는 오랜 동안에 윤회를 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탈을 한다는 것은 미정요한 일입니다. 일찍이 없었던 일이라고 부르는 거죠. 다시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고. 윤회의 시작은 시설할 수가 없는데, 이게 왜 시설할 수 없는지는 뒤에 세계관을 이해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서양에서는 우주의 기원, 뭐 세계의 기원 같은 거 찾으려고 되게 애쓰고, 전부 이제 진화론이 뭐 그런 것들도 그런 것에 기원하는 거죠. 진화론, 창조론 자체가 전부 기원설입니다, 그죠? 외국 서양에서는 뭐 진화론 아니면 창조론 이야기하지만은 둘 다 기원에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불교에서는 그 진화론, 창조론 둘 다 인정되지 않는 거고요. 기원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괴로움이 진리란 해서 한번 봅시다. 56에 13 이게 프리텀을 15페이지죠. 존재의 다발에 대한 경 한번. 스승들이여, 네 가지 거룩한 진리가 있다. 네 가지란 무엇인가? 이것은 바로 괴로움의 거룩한 진리, 괴로움의 발생이 거룩한 진리, 괴로움이 소멸이 거룩한 진리, 괴로움이 소멸로 이끄는 길이 거룩한 진리이다. 수행승들이여, 괴로움이 거룩한 진리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다섯 가지 존재의 집착 다발이다. 다섯 가지란 무엇인가? 곧 물질의 집착 다발, 느낌의 집착 다발, 지각의 집착 다발, 형성의 집착 다발, 의식의 집착 다발이다. 수행승들이여, 이것을 괴로움의 거룩한 진리라고 한다. 수행승들이여, 괴로움의 발생의 거룩한 진리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탐욕과 쾌락과 탐욕을 갖추고 여기저기에서 여기저기에 환희하며 미래의 존재를 일으키는 가래이다. 곧 감각적 쾌락의 욕망에 대한 가래, 존재에 대한 가래, 비존재에 대한 가래이다.
수행승들이여, 이것을 괴로움의 발생이 거룩한 진리라고 한다. 수행승들이여, 괴로움의 소멸의 거룩한 진리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가래를 남김없이 사라지게 하고 소멸시키고 포기하고 버려서 지척없이 해탈하는 것이다. 수행승들이여, 이것을 괴로움의 소멸의 거룩한 진리라고 한다. 수행승들이여,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길이 거룩한 진리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여덟 가지 고귀한 길이다. 곧 올바른 견해, 올바른 사유, 올바른 언어, 올바른 행위, 올바른 생활, 올바른 정신, 올바른 책임, 올바른 집중이다. 수행승들이여, 이것을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길이 거룩한 진리라고 한다. 수행승들이여, 네 가지 거룩한 진리는 이와 같다. 그러므로 수행승들이여, 이것은 괴로움이다 라고 명상해야 하고, 이것은 괴로움의 발생이다 라고 명상해야 하고, 이것은 괴로움의 소멸이다 라고 명상해야 하고, 이것은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길이다 라고 명상해야 한다. 네, 다음 경전에 작은 1번 한번 읽어볼까요? 감력의 경. 수행승들이여, 네 가지 거룩한 진리가 있다. 네 가지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괴로움이 거룩한 진리, 괴로움의 발생이 거룩한 진리, 괴로움 소멸의 거룩한 진리, 괴로움 소멸로 이끄는 길이 거룩한 진리이다. 수행승들이여, 괴로움이 거룩한 진리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여섯 가지 내적인 감력이라고 할 수 있다. 여섯 가지란 무엇인가? 곧 시각감역, 청각감역, 후각감역, 미각감역, 촉각감역, 정신감역이다. 수행승들이여, 이것을 괴로움의 거룩한 진리라고 한다. 예. 앞에 경전은 똑같은데, 여기 앞에 경전은 괴로움이 거룩한 진리를 오온 이야기했었죠, 그죠? 네. 오온 이야기인데, 요 뒤에 두 번째에서는 여섯 감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섯 감력하고 오온하고 이렇게 대응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죠? 오온을 주로 이야기할 때는 제가 봤을 때는 다분히 그 자아 문제를 이야기할 때는 주로 오온 쪽을 위주로 오온만 이야기하는 건 아닌데 오온을 위주로 설명하고 세계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주로 여섯 감력을 위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로 보여집니다.